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기도의 산에 불이 떨어진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걸 하나하나 본문을 좀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정확히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곳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여기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야 되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시니 백성이 한마디 답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답답하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만 바알 아세라 생겨갖고 이렇게 복잡해볼까? 그런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도 바알 신앙이 있어요. 바알 신앙. 뭐의 바알 신앙인가? 바알 신앙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섬겨. 바알이 뭐냐면 바알이 피를 준다. 농산물을 번성하는 비가 바알이 바알에 비 준다 생각하고 바알이 물질에 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세라는 가축 다산. 예,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 가가지고 예,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근데 비는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두 개를 믿는 거예요. 오늘 기복신앙이 바알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아직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잘 믿어요. 교회 잘 다닌다니까요. 근데 복 주세요. 복. 복만 구해. 이게 바알신앙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고 그분 사랑을 깨달았고 십자가 피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는데 무당 미신들은 회개라는 단어도 없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목적이에요. 밤새 불교요. 새벽 4시부터 3,000배를 합니다. 3,000번 앉았다 일어섰다 여자들 큰절 있죠. 12시까지 퍽 쓰러져요. 그철만 해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회개 없어요. 복이 목적이라니까. 복. 복만 주면 돈만 주면 따라가겠다. 이게 바알 신앙이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복 받으러 왔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네. 그럼 교회 다니다 복 안 오네? 복 못 받았다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 불교 가야 되겠네. 복 받으려고. 여호와 증인 가야 되겠네. 복이 목적인 사람은 그러고 말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알신앙 바알신앙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이 비주냐? 비 내리지 못하게. 3년 6개월 동안 왜 비를 안 줬을까? 바알이 비준다고 하니까 어디에 비 내린가 보자. 그걸 꽉 막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굶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중요하지. 돈 그만 모아줘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필요 있어. 굶겨야지. 굶겨야지. 오늘 기독교가 변질된 이유가 이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무로 이슬도 안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만 와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옥 가니까. 우리가 지금 자 첫째 왜 머뭇머뭇하느냐. 자 지금 불을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끊고 꺾고 버릴까 버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십자가 피 예수님만 만족하고 그분이면 구주로 그분이 신랑인데 신부가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우리들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 가불죠, 어디다 불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송아지 각을 떠놓고 한번 누가 불이 내린가 보자. 그리고 시험해 봤어요. 저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몸을 상의하면서 막 불 달라고. 역시 엘리야는 멋있어요. 저런, 야, 너희의 신이 지금 잠잔지 않느냐? 화장실이 모르겠다. 깨워라. 한번 건져쳐봐라. 아주 여유만만하네. 지금 모든 백성이 땀을 쥐고 보고 있는데, 저들이 몸을 막 상의하면서 피 흘리면서 막 광란에 춤추면서 막 불 떨어지게 하더라고. 이방 종교는 그래요. 이런 불교도 보니까는 책 보니까 손가락을 자르더만 석가한테 드리면서 그게 인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몸에 상의하면서 몸을 찢으면서 피 흘리기를 원하신 그런 신이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넓고 위대한 그 사랑, 그분을 깨닫고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찰나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된 복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니 몸에 그냥 피 찢어갖고 그래갖고 불뜨는 그 진짜 신이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이방신은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대하고 포하고 밟아버리고 별짓거리 다 해요. 별짓거리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자, 두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냥 불 달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돌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오늘 같으면 뭐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습니까? 거룩한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첫사랑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복해야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느냐? 하나님의 더 주고 싶고 아들까지 찢어서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바알 신앙 많아요. 바알 신앙.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예배도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그분 만남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고 신부가 신랑 만난 시간이고 자녀가 아버지 만나는 그 가슴에 품에 안겨야지.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자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제사 된다고 온다는데 일주일 돼도 안 오셔. 근데 급하게 제사 드렸어. 딱 제사 된다고 딱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기다렸다듯이 왕이여 왕이여 망년대. 그리고 버릴대. 아 인간적으로 세상에 너무 오셨어. 누가 실수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사울을. 그래? 네가 급한 게 제사 드리고 그래서 제사 안 받는 제사 그 제사 드려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 만나고 전쟁 이기려고. 전쟁인 것이 목적이구나. 너희 땅에 잘 되는 것이 목적이구나. 형통하고 사업하는 거 목적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래서 예배 드려? 오늘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살려 관관한다 그러니까 아 범사에 잘 되고 싶거든요. 영혼이 잘된 것은 주지 범사에 잘된 이시에서 영혼이 잘 돼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목적은 돈인데 그러기 위해서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달랑거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목적은 이것 달라는 거예요. 마음은 콤밭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 예배 시간이 기쁘고 찬양 시에 그 가사가 기쁘고 마음속에 뭉클하고 회개하고 걸어갑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나는 다 이상 다 버려도 하나님 품에 너무 좋아요 하고 들어와야지. 들어야지. 그걸 좋아하지. 진정 우리 가슴 향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고 싶으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망년대에다 딱 버리고 그 전쟁에서요 사울 이겨요. 백성 몇 명 되다 아는데 예. 불러서 저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가 백성 몇 명 안 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가 적으니까 내가 배운 거 지식 은사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다고 뭐, 일 모인다고 하나님이요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네가 은사 많다고 네 자신이 까부니까 내가 너무 쓴다고 그래요. 백성이 여러분 얘 기도는 300은사 쓰셨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300명 갖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셨어.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오늘도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정말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무 다 쓰면 내 자신을 절감하고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함을 기념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우리 연약한 우리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적은 오직 예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고요.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무너진 단을 수축한 게 뭘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가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습 보고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이삭 야곱은 그냥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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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어, 알았어 알았어 다니엘 욥 그래 그래 알았어. 여러분요 하나님 마음 풀어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야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기로 이 민족에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바알 신앙에서 바알이 하나님 전체 믿으면 이 민족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돼요?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주고 그 믿음 붙잡고 말씀에 산 사람이 바로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신이요 말씀이 능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생명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내가 거꾸러졌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은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직장 앞에 죽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말씀을 살아서 복이 아니고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네가 거꾸러졌다는 거 변화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간절했더니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한번 또 우리가 짚을 것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나무에다가 그리고 나서 손 가기도 하고 물을 부어요. 물. 그 물이 귀한 시대 3년 6개월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거기다 물 부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냥 불이 떨어지면 그냥 아 누가 이나물질로 성냥불 켰다 이럴까 보니까 아주 물을 훅 근데요 아 물을 부어버리구나.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물하고 불하고는 상극인데 거기다 물 부어버려요. 불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불이 조금 떨어지면 안 되고 크게 떨어졌는데 이거 물 부으면 정반대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 떨어지게 물을 먼저 붓구나.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물 붓는 일이 일어나요. 어? 한번 불가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물 부어갖고 누가 와갖고 일 헝그러나버려. 뭘 좀 해볼라 교회를 세우려면 이상하게 시험에 딱 떨어넘어져. 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또 물 부어. 한번 또 해보려고 하면 또 물 부어. 한번 해보려고 또 물 부어버려. 아, 얼마나 우리가 그냥은 아니더라고. 물 부은 사건이 꼭 나요. 또 물을 부어버리구나. 초를 처분해. 꼭 내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기도 좀 하려면 거의 가까운 사람을 건드려. 이상하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상하게 성질을 만들고 이상하게 싸우게 만들어갖고 막 화가 나게 만들어. 거기서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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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은 사건이 그러구나. 그래. 하나님은 자신 만만 하나님이에요. 어쩌다 이런 것이 물을 만들 부어라. 더 부어라. 더 부어라. 흥거히 부어라. 또라까지 넘쳐 부어라. 이런 거예요. 야, 우리는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자신 만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금방 뭔 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기가 빠져가지고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내가 하겠다고 예를 쓰면 일이 안 되더라고. 네가 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애썼잖아.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한번 해봐. 해봐. 내려놔. 맡겨. 아니 사울왕이 뭐라고 전쟁이 이겼다고 제사들이요. 전쟁이 지목을 했잖아. 취해야지. 사무엘 안 오면 블레셋 군대 와서 죽여. 죽어버리지 뭐 그래. 전쟁이 이긴 걸 목적이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지. 차라리 그때 이 사울왕이 그때 죽어버렸으면 순결화 됐어. 나중에 자살해 죽었다고 지옥 갔을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고. 많은 사람 이 땅에 좀 잘 되기 위해서 겪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저 한번 내가 인생 떵떵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한번 세워주세요. 내가 정말 뭔가 한번 큰 소리 치고 한번 살고 싶어요. 맨날 그러면 하나님을 졸르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득당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통해요. 주여.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죠? 바싹 엎드리면 쓰실 건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 꼬시려고 사바사바하고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죽으러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잘 죽어야죠. 그냥 천구만 잘 가면 되죠. 스테반처 한번 설교하고 죽으면 멋있잖아요. 바둥바둥 더 살면 어디요. 제만직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생이 목적이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다면 분명한 영광과 목적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방향이. 그래서 물분 붓고 붓고 그리고 하나님 뭐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불의한 때문에 열려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을 이루게 산 것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객기분이라고 야 불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안 돼.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라 엘리야야 내가 비를 주니까 네 몸을 보이라 이거 보이라. 근데 거기까지 그냥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훈련시킨대요. 그래 시내까지서 훈련시켰어요. 그 숨어서 까마귀가 떡 갖다 주고 그 욕심 많은 까마귀가 꿀떡 안에 그냥 갖다 주고 그럼 먹고 앉았어요. 물이 떨어져. 자기가 그냥 한순간 뜰라고 하면 안 돼. 숨어서 기도 좀 하고 있어. 가만 엎드려 있어. 가만히 하나님 부를 때까지 기도하라고 엎드려 있어. 때가 되니까 이거 물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리다 과부한테 보냈네. 그것도 부자다 가난한 과부한테. 그래갖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갖고 이제 그 기름 하나 갖고 이제 그거다 계속 기적을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라도 믿음이 커져요. 이야 어떻게 밀가루가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또 퍼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일라도 믿음이 커져야 되죠. 과부도 믿음이 커지죠. 오늘 우리는 기적은 그래서 그 떡이 좀 맛있었고 배불렀다가 준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는 현장을 보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역사한 그 사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문제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병이에 쟁일 때 떡을 먹고 배불러갖고 막 따라왔어요. 그때에 예,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보세요. 떡 먹고 배부른 거 좋냐? 표적.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왔으면 좋았어. 근데 와, 떡 좀만 떡 좀 더 만들어 주세요. 떡 왕삼락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똑같은 사건도 떡 먹고 배불러 좋냐? 아니면 배부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배부른 네 욕심에 이건 똥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표적 기적을 통해 사람이 살아계신 앞에서 엎드려 보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지. 무엇이냐고. 똑같은 사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고 큰 복받았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 같은 기도가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사랑해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다 두고 있냐고요. 이 세상 두면 끝까지 떡떡떡떡 그럴 것이고 아니니 하나님 영광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랬다는 그 기도 응답에 그거에 대해 감사 감격해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로 가냐. 엘리야는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자기 몸을 내놓고 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 불이 보통 불이 아니고, 또랑이 물까지 핥아버려. 이건 진짜 불이거든요. 이 세상 불은요, 이 세상 불이 물을 핥아먹으러 닿았다. 안 돼. 이 세상 불은 못 해요. 물 딱 감옥까지 딱 그 이상 안 가. 근데 물이 없어져. 물이 말라버려. 여호와의 불이다! 여호와의 불이다. 막, 그러면 회개가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백성이, 이야! 하나님 불이다. 하나님 오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야곱의 우리 성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전 민족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아온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했냐면 불이 떨어져서 능력 표적 나타나고 병 고치고 안점이 일으키고 물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병을 고쳐준 것이지 병 고친 자체가 목적이냐? 은사주의로 가면 또 빗나가더라고. 은사주의. 은사가 목적이요. 그래서 뭐 돼? 그래갖고 어때려? 그 다음 뭐 돼서? 비오나. 나도 비오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쁨 고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하느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이 제물로 가길 때인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내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릴 때 산 제물이 되는 거죠. 무엇이 헌신이요? 죽어야죠. 날마다 죽어야죠. 뭘 죽어요? 내가 내 삶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생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 아내가 막 상처 준 말을 했어요. 남자들은 성질나고 막 버럭하고 그리고 좀 미안해 하고 그 다음 그냥 풀어줘. 자기 혼자 풀었는데 아내는 지금 상처가 있어 지금. 쓴뿌리가 있다니까. 또 혈기 내서 또 상처 나. 그것도 미안하다게. 근데 쓴뿌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가 불받고 재물돼서 죽었다면 네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 죽었다면 자기가 죽어야죠. 완전히 죽어졌어. 완전히 죽어진 사람은 자기 고지머리도 없고 혈기도 없고 육성천이 다 빠져나가 완전히 죽어. 완전히 이제 순한 양으로서 사는 삶 됐다. 그래서 네가 변화되고 예수님 신장 가지고 네가 죽어서 희생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뻐.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자식 키워주고 밥해준 것이 기뻐. 네가 섬기는 것이 기뻐. 사랑하고 종로를 하고 싶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야 돼. 왜요? 주님의 마음 가지면 궁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슴이 팍팍 피어올라요. 주님,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울어. 울어라고. 눈물이 나야지. 회개해야죠. 엉엉 울고 지어. 내 아내를 보면 그 주름살이 내 꼬라지가 저 주름살을 만들었구나. 내가 힘들게 해서 저랬구나.
내가 바가지를 그래서 내 남편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야지. 성령 불반탐 진짜로 회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거룩함에 그래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거룩한 감을 해서 네 죄를 고백하면 네 안에 더러운 귀신 쫓아나고 어둠이 떠나고 내가 거룩한 성자가 성녀가 돼서 얼굴에 빛이 나고 감사가 있고 평안 있고 어떻게 얼굴에 피부가 그렇게 좋냐고 어떻게 그렇게 천사 같다고 얼마나 기쁘다고 난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공자 기도가 행복하고 뛰어서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불받아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바꿔져야지. 그럴 때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섬기고 사랑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건데 대단한 능력, 야, 봐라, 막 넘어뜨리고 웃고 막 그래갖고 어찌게 하고 막 인기를 끌어갖고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성령을 주어도 너희들이 잘못 써. 너 은사로 돈 벌으려고 지 높아지려고 지 그것도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높아지고 싶어서. 그리고 수준 많이 모아야지. 그리고 큰 교회 지어야지. 가득 채워갖고 인기를 끌고. 신문에 나오고 대단한 사람 되고. 이야, 불의의 사자가 왔다. 근데 집에서 지금 부부싸움 맺나?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 그런 관련자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 제가 뭘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정말입니다. 아,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얼마나 목회 성공을 하기를 쓴 줄 아세요? 목회 성공을 하고 성공 좋아하네. 성공해라. 지옥 가라. 성공해갖고 지옥 가고 인격이 변화됐냐? 향기가 났냐? 네가 한 사람을 죽을 수 있고 울 수 있냐? 섬길 수 있느냐? 병 고치기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냐? 그 사람 아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냐? 하나님 그 버세들 정확히 보셔요. 그래서 애통을 하고 높아지고 싶고 잘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악이더라고요. 악이요. 그것이 너 지옥 보낸다 또. 주님이 낮아지고 섬기고 밑으로 내려왔고 십자가 하시고 말없이 죽어주시는 그것이 사랑이거늘 말은 해. 근데 내 가슴은 아직 안 됐어요. 얼마나 날마다 내가 죽느라 엎드려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데 제가 조금 깨달은 거 이것도 너 까불지 마. 그것도 은혜로 나한테 깨닫게 만들었더라고. 깨닫게 만들었더라고. 아, 내가 몸에 가시도 주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엎드리게 만들고 나서 한때는 막 한번 날아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다 꺾어버려. 꺾어버리기를 잘하셨어. 그냥 기고만장하고 까불까면서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부서져야 돼. 깨어져야 돼. 밟아야 돼. 너 지네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응? 산을 부서뜨리고 새 타닥게 삼으면 돼. 아, 지렁이가 뼈도 없는데, 등뼈도 없는데, 살을 무너뜨리고, 이빨도 없는 것이 새 타닥기가 된대요. 지렁이같이 좀 부들부들 해봐. 죽어가 깨졌고, 오지. 모세는 세상에 모든 사람 온유함에 승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희생하고 헌기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이 되지. 한국교회도 나 때문이고, 이 나라 통일 못된 건 나 때문이고, 모든 게 나 때문이래. 진짜 나 때문이라고 울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 부모 나 때문이라고 계속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가장 낮은 자리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자가 죽으셨어.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 요나가 살 길이 거기서 살았어요. 밑에 고기가 꿀꺽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살아갖고 자기가 제2의 기회가 있을 줄 알았을 거 아니요. 양심적으로 나 죽어본다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그 다음에 배에 고기 있는 거 몰라. 오늘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가 꿀꺽 삼켜갖고 다시 회개시켜갖고 쓰시더라고. 하나님은요 이 약삭 바른 사람 이중성격도 안 써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고백한 사람
거기에 성령이 일하셔요. 자, 성령이 어디로 보니까 구약에서 성막 완공될 때에 성령이 임재했다. 완공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이거더라고. 저들이 금송아지 성기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모세가 이제 성막 지어놓고 이제 다 완공하니까 성령이 다시 오셨는데 오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완공해서 내가 다 못 박혀 죽어나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가 완공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이 나타나는데 날마다 죽느라 죽은가 아닌가 보려고 하나님 꼭 건드려가 꼭 건드다니까 아침 밥 먹으면서 부부싸움 할 수가 있어. 아, 알았어요. 빨리 막 내가 내려놓고 달게 해야 돼. 막 별일 다 할게. 그래, 알았어. 또 시험 먹어, 나는 또 시험 먹어. 거기서 또 넘어지지 마라. 나는 죽었어요. 정말 죽었다니까요. 진짜 죽었는가 보자.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니, 백제에 얻은 아들을 세상에 칼로 각을 닦고 불로 태워드리라고. 완전히 또 테스트하시네. 죽었는가 보려고. 완전히 네 생각 되는가. 그래요. 드리죠 뭐. 내가 죽여도 또 살릴 거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됐다.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느라. 그러나 하나님도 아브라함 쓰실 수가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있더라고. 원칙이 있어요.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의 세방인데 법은 법대로 하신데 하나님이요 편법을 안 쓰시더라고요. 정도로 가세요. 편법 쓰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법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편법이 안 돼. 정치적으로 안 돼요. 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엘리야가 회개시켜갖고 그 민족이 회개 돌아왔잖아요. 전도됐잖아. 전도. 전도란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 얘기하네. 도를 전했어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성령운도 기도만 안 되는데 전도는 안 해. 그래갖고 뭐라고. 아니 하나님 한 영혼 찾아도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데 뭐 보고 듣고 별거 다 했는데 영혼 사랑 안 씁니다.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자기가 하나 직종 계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 사랑 많으니까 교만하고 까불다가 맨 은사자끼리 싸워. 난 은사자끼리 하나 된 걸 잘 못 봤네. 정말로 답답하구나. 답답해. 아이들이에요. 낮아지고 성겨지고 그 사람 아픔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희생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구하는 자를 죽고 그냥 거지 말고 그 병신같이 살아가고 그것이 즐거워. 근데요 그렇게 살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 기쁨 주신대, 아우, 잘했다. 막, 주님이 좋아하셔갖고 막 점수 매기거든요. 근데 나는 당장, 근데요, 흉내 내고 본방은 다르거든요. 흉내 내다가, 진짜 얼마나, 이번에 진짜 때려보내요. 성질 나버렸어. 이게 문제요. 왼밤 내밀고 싶어야 돼. 진짜 내밀고 나서 때려주면, 그 사람 미안하겠지. 미안하면 돌아오지요. 미안해야 나한테 돌아오지. 오늘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고 아내가 나한테 미안하게 좀 만들어. 말도 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찡하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죠. 죽은 거죠. 오늘 우리들이 불이 떨어져서 다 막 타러. 요 하나입니다. 오늘 저도 엘리야처럼 불은 안 떨어지지만 정말 안디게 박목사는 설교대로 살더라. 삶이 그렇더라. 안디게 안수집사는 누가 그러더라. 그래 빛이 되고 소금 매대더라. 이었지. 그래 그 상황에서 달방 생활해도 부부간 어떻게 웃고 살고 행복한지 몰라. 아 이거 마이너스라는데 하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11조 다 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 그 견디면 다 저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미하고 옥토가 움직인다더니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살아볼까. 아 우리가 참 때로는요 멋있는 인생은 굴곡이 있거든요. 미미도고 평평하고 못해지는 게 아무 없어. 저는 굴곡을 많이 겪어와서 죽었다 살았다 부도나기 별급 막 별 사건들이 막 나서 다른 거죠. 여기까지 7번 교회에 2명으로 방해해서 개척하면서 별일이 없었겠냐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땅을 평면을 옆으로 딱 잘라보면 옆에서 착착층이 나오는데, 아, 인생의 계곡을 겪어봤고, 눈물 골짜리 통해볼 때 은택의 샘이 쏟아났고, 그때 나를 구해줬고, 다시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오, 죽게 생긴 과정을 잘 겪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앞에 죽지 말고,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사자를 봉해버리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나서,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꼭 일하실 때,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고 막, 그래갖고 해석 못 오고 막 난리가 났어. 어? 근데 하나님은요, 뒤에다 숨겨놓은 거 있어. 누구? 다니엘이 있거든요. 다니엘 딱 숨겨놓고 딱 일을 벌려요. 다니엘 없으면 하나님 나누셔. 다니엘이 해답이거든요. 네가 이걸 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왕 앞에서 멋있게 해석해버리라는 거예요. 이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딱 굵게 만들어. 야구가 4번 타자가 있잖아요. 4번 타자. 구원 투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오늘 누가 4번 타자가 돼? 누가 정말 해야 된대. 오늘도 그 사람 찾고 있어요. 어? 지금 모세 숨겨놨거든요. 80년 전부터 키워놓고 그려놓고 홍해바다 끌고 와. 오늘도 모세 갖고 엘리야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더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변화될 것인가? 오늘 다른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약하지만 주님께 나올 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인, 그래, 내가 너 있어. 걱정 안 해. 그럼 뭐가 있어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왕한테 꿈을 꾸고 다 해석 못하게 만들고, 그려놓고 다니엘 딱 만들어놓고 다 다니엘 딱. 하나님 우왕장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브라함 다 통해서 요셉 다 해놓고, 그래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쓰신대. 그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때 그 사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난 정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 왔어요. 한국 경제 무너진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들이 문을 닫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때,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도원에 가보니까 20명 모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2,300명 모였거든요. 근데 20명 모인데, 10시 넘으니까 불 다 꺼불고 들어가라고 하더래. 그 큰 본당, 내가 어느 기도 말 안 해. 알잖아, 제일 큰 기도원이. 주여,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고. 문제는 불이 없어요, 문제예요. 불이 없으니까, 하늘에 불을 못 받기 때문에, 신학으로, 윤리, 도덕, 철학, WC 혼합종교, 여기가 바알신앙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사단에 조응돼가지고, 그래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우리가 정말 나는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기도 오신 분 있고 대구에서 오시고 뭔가 희망 있고, 하나님 내 모습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분 됩니다. 결과는 몰라요. 나는 믿어요. 우리 기도를 상달되고 응답을 잘 좀 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그 거짓인 자 기도신 가서 목차 다 죽여버렸어요. 야, 하나님을 종의 사랑해 주 어떻게 죽여? 나는 참 멋있는 것이 왕권 왕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가 사람 죽여? 여기서 왕 놔두고 죽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나 이런 나라 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무엘도 그 아말렉 그 족속도 쳐 죽여요. 아니 여러분 박해주의들은 안 죽인데 더블시 결국 서로 사랑을 하나 되제 그 사탄 들어오고. 모세는요, 이 송아지 우상 그것 때문에 레위 족속들이 칼 차고 돌아다니 3,000명 죽여버리더라고. 오늘 교회 안에서 더러운 뿌리는 뽑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더러운 썩은 것은 여러분 사과 한 박스 있는데 거기에 썩은 거 하나 있어. 아이고 99개가 좋은 것이고 썩은 거 하나 99개가 이겨버려? 99개 이겨갖고 썩은 거 그거 좋게 만들까? 아니면 그 성 하나 때문에 99개가 더러워질까?
절대로 사과 좋은 것이 썩은 것 깨끗하게 못 만듭니다. 썩은 것이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 뽑아내야 돼. 죽여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교계도 마찬가지더라고. 절대 부패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물이 비가 왔거든요. 이게 불이 오고 물이 왔는데 물이 온 것은 물질의 복이거든요. 성령의 불이 와야 물질의 복이 오는데 그리고 나서 막 구름장이 떠올 때가 기도해갖고 비가 오고 물질의 복도 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에서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 불이 없다고요? 지금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고 이 심령이 쪼개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해서 문의 날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인생 바짓거리인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만 꼭 달드리죠. 오늘 우리가 불 받고 나서 네 인격이 바꿔지고 네 삶의 목표가 바꿔지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잡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대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는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베드로 인생의 목표가 영원히 화난 나라에서 갔던 거예요. 우리가 불 받고 은혜 받고 뭐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 되어야죠. 내 인생의 목표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서 아니 내가 나 위해서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대구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했는데 내 사업이 안 풀리네? 안 풀린다니까요. 얼마나 몇 번 다니면 풀려주랍니까? 지금도 너하고 나 흥정을 내 이놈아. 신랑 신부냐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냐? 너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요. 나 같은 게 뭐가인데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말씀 듣고 찬양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 한 번 주 사는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인생 드리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 헌신합니다. 엘리야가 내 몸은 송아지가 엘리야요. 자기 몸을 냈을 때 거기에 불이 떨어져 엘리야가 멀리 거긴 안 갔어. 도망가려고 불이 떨어질까요? 네가 삶의 현장에서 네가 목회 현장에서 네가 그 현장에서 네가 죽고 눈물 끄고 희생 헌신한 그 현장에 있어야지. 네 몸뚱아리 없는데 너 없는데 어디다. 내 몸이 오병이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축사해야 되는데 축사약 5천명 어디가 오병이가 누구냐. 네 몸뚱아리 들고 네 자신 들고 네 시간 들고 네 물질 들고 네 인생을 들여 거기에 주님 떨어져서 주님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항상 하였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ah.
주.